금융 국제 음악제가 이제 곧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클래식 음악들로 저희를 즐겁게 해줄지 살짝 미리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초대석에 초대한 분을 소개해드리죠. 통영 국제 음악재단의 김서연 공역 기획 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시죠? 네,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아서 이제 막바지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쁩니다. 그러니까 그 공연 준비 때문에 바쁘기도 하시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윤희상 선생 탄생 100주년이기 때문에 올해가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걸 굉장히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전반적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올해는 방금 말씀해주신 것 같이 윤희상 선생님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 사실 그런 위대한 작곡가들한테 그런 탄생 100주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예. 네, 사실 또 그런 이렇게 많은 세계적인 그런 연주단체들이 그러니까 어떤 작곡가들의 탄생이나 그런 서거해에는 기념해서 이제 그분들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프로그래밍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올해는 음악제는 물론이고 이제 올 한 해에 걸쳐서 선생님의 그 음악뿐만 아니라 그런 예술적인 업적을 그런 기리기 위해서 그 전시나 그런 심포지움 같이 그런 다채로운 행사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이전과는 달리 뭐, 물론 공연이 일단 주겠습니다만 특히나 윤희상 선생의 곡들을 좀 많이 준비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좀 들리기도 하고 다른 기타의 여러 가지 또 행사도 있으니까 굉장히 알차겠네요. 네네. 귀도 즐겁고 많고. 눈도 즐거울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음악제 주제가 From Asia to the World,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세계로라고 하던데 이 말은 곧? 네, 아주 생소했나요? 네. 네. 이 말은 곧 이제 윤희상 선생의 음악을 세계에 좀 더 널리 퍼뜨리자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아니, 이미 세계적인 작곡가시잖아요. 네. 근데 굳이 또 세계를 이제 뭐 그런 물론 당연히 그런 의미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가장 의도한 바는 뭐냐면 그 선생님께서 그런 아시아 출신의 작곡가로서 그런 세계 현대 음악계의 최초로 그런 인정받은 그런 작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 또한 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덧붙이자면 저희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제 저희 음악제 통영 국제 음악제가 이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현대 음악제 이제 이런 거에서 이제 좀 더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제 그런 의미 또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매년 그 통영 국제 음악제가 개최될 때마다 진짜 전 세계에 대로라 하는 아티스트들 또 뮤지션들이 많이 또 참여를 하고 있는 게 실제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가 또 100주년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좀 큰 것 같고. 네, 자, 그러면 음악제가 30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열흘 동안 어느 정도의 무대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가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공식 공연은 열흘간 23회가 열립니다. 특히 이제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윤희상 선생님 음악에 집중하다 보니까 선생님의 그런 솔로 악기를 위한 소품부터 대편성의 그런 관현악곡 그리고 오페라까지 그러니까 정말 다채로운 그 선생님의 음악을 매일매일 들으실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했습니다. 23회 중에서 그럼 윤희상 선생의 곡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매일매일 들어가 있어요. 매일매일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윤희상 선생의 곡을 좀 다양하게 즐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뭐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개막 공연부터 윤희상 선생의 곡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자면요. 개막 공연은 저희 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하는 게 그 정말 세계적인 첼리스트인 니콜라스 알츠슈테트가 그 윤희상 선생의 첼로 콘체르토를 협연을 합니다. 근데 그 첼로라는 악기는 사실 그 윤희상 선생님하고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는 악기예요. 선생님이 원래 첼리스트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본인께서 굉장히 첼로라는 악기에 더 애정을 갖고 계셨었는지 그런 첼로 작품 걸작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첼로 콘체르토와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그런 그 베토벤의 그 합창 교향곡이 연주가 됩니다. 사실 그 선생님의 삶을 되돌아보면 선생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던 부분이 그런 뭐 평화나 화합 이제 이런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곡을 넣었습니다. 아까 첼리스트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 니콜라스 알츠슈테트. 그런 분이 어느 정도 유명한 분이신가요? 그분은 이제 사실 뭐 전 세계에서 굉장히 저희 페스티벌도 물론 유명하지만 이제 클래식 팬들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이제 느끼는 이제 루체른 페스티벌 같은 거기서도 이제 굉장히 그런 이렇게 솔리스트로서 이렇게 데뷔하시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본인 또한 본인 자체 그 페스티벌을 또 갖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음악 감독으로도 또 활동하고 계시고요. 첼로의 매력이 한번 흠뻑 빠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통영국제음악제에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알트슈테트의 첼로
콘체르토. 합주곡입니다. 네. 어려우시죠? 정말 저희가 이런 데 솔직히 좀 약해가지고요. 네. 좀 무식하기도 하고. 네. 아, 그렇게까지. 네. 들을 네. 말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첼리스트가 와서 네, 네, 윤희상 선생의 곡을 빛내준다. 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네. 하죠. 네. 윤희상 선생이 또 첼리스트였다는 사실도 네, 네. 네, 새로 알게 됐네요. 또 알게 됐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클래식은 잘 몰라도 많은 분들이 빈 필하모닉. 요건 대부분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아, 그럼요. 광고도 들어보셨죠? 많이 나오고요. 그죠? 예. 자, 빈 필하모닉의 앙상블이 이번에 또 준비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음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빈필은 사실 전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입니다. 네. 사실 2003년에 또 통영국제음악제를 찾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정말 티켓 전쟁이 났기도 했었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 풀 오케스트라는 아니고 13분의 그 오케스트라 멤버들이 이제 소규모 앙상블을 이뤄서 통영을 찾습니다. 전부 오시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앙상블이라는 게 그런 개념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챔버 이런 이제 이런 말들도 같이 쓰는데 그 실내악이라고 네. 아, 해서 네네 좀 그 오케스트라보다는 좀 작은 조금 규모. 작은 규모. 네네. 예. 그래서 이번에 13분이 이제 통영에서 연주를 하시고요. 예, 예. 그러니까 공연을 두 번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공연은 이제 그분들의 가장 장기인 그 빈 왈츠. 네, 왈츠로만 꾸며진 프로그램을 진행. 네, 네, 네. 예. 그, 너무 쉽게 또 클래식을 아주 잘 모르셔도 너무너무 쉽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중곡들이기 때문에 네. 네. 요한 슈트라우스나 이런 분들의 이제 예. 왈츠로만 꾸며지고요. 이제 또 다른 이제 두 번째 공연에서는 그 니노 로타라는 혹시 작곡가를 들어보셨나요? 니노 로타요. 저희가 네.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알아가겠습니다. 네. 이분은 사실 영화 음악 작곡가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 여러분 다 아시는 뭐 대부나 이렇게 뭐 태양은 가득히 그런 굉장히 옛날 영화, 유명한 영화들. 네. 네, 그런 영화에 그런 음악을 작곡하신 그런 분이신데요. 예. 그분의 작품도 있고 또 이제 그 공연에서 윤희상 선생님 작품도 이분들의 해석으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인의 향기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제 사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없고요. 예. 그거는 이제 지금 아마 그 프로그램 네네. 이분들이 연주하신 그 이제 영상이 예.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비엔나 왈츠도 말씀하셨고. 네네. 아, 그건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유한 슈트라우스. 네, 네. 네네. 오늘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세요. 아, 무슨 말씀? 그 왈츠 그거 아닙니까? 빰빰빰빰빰빰. 삼박자. 혼자 이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의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왈츠도 아주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그죠? 이렇게 익숙한 왈츠도 이렇게 함께 좀 감상해 보실 수 있는 그것도 빈 필하모닉 앙상블의 연주로 들으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윤희상 선생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당시 사회적 배경 때문에 독일에서 주로 음악 활동을 하셨잖아요. 근데 윤희상 선생 음악에 좀 조예가 깊은 독일이라든지 뭐 해외 연주자들도 많이 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런 음악적인 교류를 같이 했다거나 아니면 그 선생님 음악의 특별한 더 스페셜리스트로 더 유명하신 그런 네. 연주자분들이 대거 통영을 찾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공연은 이제 이분들도 깨서 이렇게 팀을 또 이루셔가지고 예. 윤희상 솔로이스트 베를린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번 저희 음악제에서 두 번 공연을 가지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제를 위해서 특별히 네네, 이렇게 팀이, 짜신 건가요? 예, 팀이 꾸려진 그럼 거죠. 베를린이라는 네. 이름이 특별히 네네. 들어갔던 이유는 이제 그때 선생님이 거기서 오래 네. 사셨고 또 네. 선생님이 베를린에서 돌아가신 그렇죠. 아, 네. 아, 그래서 아시던 분들 또 그때 작곡했던 그런 작품들도 같이 예, 보실 수 있는 그런 무대고요. 네, 그러니까 윤희상 선생이 직접 쓰시는 오페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솔직히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있는가요? 선생님의 사실 오페라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심청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심청. 네네. 네. 심청은 사실 그 왜 유명해졌냐면 이제 뮌헨 올림픽 그때 그 개막작으로 유촉이 돼서 연주가 네. 됐던 곡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네. 화면인가요? 네, 지금 제가 저 네. 그 이번에 저희가 연주할 곡은 사실 심청은 아니고 네. 네, 류퉁의 꿈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류퉁의 꿈. 네, 1965년 작품인데요. 선생님 작품 류퉁의 꿈을 저희가 이번에 그 스테판 에스베리라고 하는 그 현대 음악의 정말 그 해석이 탁월하다고 평가를 받는 그런 지휘자와 네. 그다음에 그 영화 그 인터뷰 그다음에 주홍글 씨의 변혁 감독님이 연출을 맡아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독일과 한국의 성악가들이 같이 협업으로 이 무대를 꾸밀 예정이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 그럼 성악가들도 참여를 한다는 얘기죠. 네.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유퉁이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사실 많은 분들이 엉뚱한 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자꾸
국밥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그분이 국밥으로 성공하셨죠. 네. 네. 그거 아닌데. 네. 아 예. 네. 아, 뭐, 아니, 제가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딱 들으니까 이제 네. 다 아실 것 같아서 네. 이제. 이게 원작이 그렇죠? 사실 중국을 네. 배경으로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원작 그 안에 있는 이름을 그대로 따서 쓰다 보니까 그 이제 원작의 네. 이름이 유퉁이군요. 네. 대강 어떤 네. 내용인가요? 그 굉장히 약간 인생 무상 아.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아. 뭐 욕심 부리지 말고 네. 꿈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주는 그런 아. 내용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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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지금까지 좀 외국 오케스트라 얘기를 좀 했었는데 폐막 공연은 서울 시향이 맡는다고 들었어요. 또 이 외에도 추천해 주실 만한 공연들이 있다면 네. 네. 말씀을 좀 해주시죠.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폐막 공연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사실 서울 시향 하면 그 뭐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럼요. 네, 이제 물론 이제 뭐 서울에서도 많이 들으실 수 있고 하겠지만 이번에 이제 서울 시향이 통영을 찾는 무대는 좀 더 특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특히 이제 지휘자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예. 지휘자가 윤희상 선생님 살아생전에 굉장히 음악적인 교류를 많이 나눴던 데니스 러셀 데이비스가 이제 지휘를 맡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사실 이제 프로그램 중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그 윤희상 선생님의 클라리넷 콘체르토 지금 협주곡이 연주가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실연으로 사실 저도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 실연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런 무대를 지금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클라리넷 또 주자가 굉장히 유명한 독일 출신의 연주자입니다. 네. 세바스티안 만츠라고 하는 연주자가 통영을 찾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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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른 공연 제가 조금 더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제가 잠깐 드리고 네. 싶었던 네. 얘기는 뭐였냐면 어쨌든 아까도 첼로도 말씀하셨고 네네. 지금 또 클라리넷도 말씀하 어쨌든 이런 분야의 최고라고 네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통영을 찾는다. 네네네. 그러니까 정말 그동안에 좀 이런 그 악기들의 어떤 음색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은 최고 거장의 실력을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시 말씀을 끊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추천해 주시고요. 네, 예. 그 이외에도 제가 조금 더 추천해 드리고 싶은 이제 뭐 정말 하나하나 버릴 공연이 없지만 네. 네,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공연은 그 세계적인 작곡가 페터 웨트베쉬의 그 오페라 골든 드래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작품 또한 굉장히 재밌고요. 그리고 사실 이 공연은 거의 매진이에요. 지금 3번 공연인데 네. 거의 다 매진이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프랑스 피아니즘을 대표한다고 하는 장 이브 티보데가 쾰른 챔버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작곡가의 작품에 굉장히 정통하다고 정말 세계 최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특히 이분이 가장 본인의 장기라고 하는 라벨 피아노 콘체르토를 이제 협연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것 또한 굉장히 관심이 지금 많이 제가 느껴지고요. 예. 그리고 또 홍콩 차이니스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이번에 이제 한국의 사물놀이하고 협연을 하는 무대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홍콩 팀하고요. 네, 홍콩 차이니스 오케스트라는 그 중국 전통악기로만 이루어진 그 오케스트라입니다. 서양악기가 아니고. 네, 네, 네. 그래서 옷도 약간 그런 중국풍의 옷을 입으시고 네. 그리고 거의 100인조의 대규모 오케스트라인데 이제 이번에 사물놀이 그리고 또 윤희상 선생님의 야, 초기 가곡. 볼만하겠네요. 초기 가곡을 이제 중국악기를 위해서 반주를 다 편곡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미 어워드 두 번이나 수상한 그 재즈 뮤지션 다이앤 슈어의 무대 또한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다이앤 슈어.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저희가 23개 공연이 있다고 했는데 대부분을 훑어주신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진짜 네.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네. 아주 특색 있는 그런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신경 써서 네.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뭐 시청자분들께 예, 열흘 남았으니까 네, 한 말씀. 네. 네, 그 저희 이제 통영은 사실 요 기간 동안 저희 음악제도 물론 있지만 굴축제, 그다음에 벚꽃축제가 또 함께 열립니다. 네. 그래서 뭐 통영이야 워낙 뭐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하니까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경치, 그다음에 맛있는 먹거리,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선율을 즐기시러 꼭 통영에 한번 방문하시면 어떨까요? 예,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예향 통영에서 통영 국제 음악제 2017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셨죠? 하나 고르셔서 꼭 한번 가사 위 그 무대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통영국제음악재단의 김소연 공연기획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